별의 정기 스친 밤 개평마을 고고의 성 동방에 오현되어 문묘에 벗과 함께 남계에 세워진 서원 세계유산 빛나네 세상을 밝힌 지성의 빛 일두 정여창 1450년 명망이 높았던 하동 정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여창 집안을 창성하게 하고 그 이름을 널리 떨친다는 이름의 뜻처럼 어린 여창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학문을 닦으며 성장해 간다. 그가 18세 되던 해 병마 우후로 함길도에서 난을 진압하던 부친 정유글이 전사하는데 수천리길을 달려간 여창은 아버지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해 한 달이 걸려 집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그의 효심을 칭찬했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여창은 술에 의지하며 방황하는데 이제 믿을 사람은 너뿐인데 이 어미가 누굴 믿고 의지하겠느냐.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정신을 차린 여창은 즉시 술을 끊고 학문의 길로 돌아온다. 23세 때 여창은 살인파를 이끄는 당대 최고의 학자 김종직의 제자가 되고 한양에서 성균관에서 지리산에서 벼슬길 대신 학문에 열중하며 젊음을 바친다. 어느덧 스스로에게 묻게 된 학문의 본질. 진정한 학문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그가 내린 결론. 학행일치. 학문의 완성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1483년 어머니의 권유로 과거 시험에 응시한 정여창 예문관 검열을 거쳐 연산군의 스승까지 이르지만 공부에 뜻이 없는 세자와 어지러운 정치의 환멸을 느껴 고향 인근 고을에 현감이 되길 청한다. 1494년 안음 현감으로 부임하여 수많은 미담을 남기며 선정을 베푼 정여창. 1498년 사림과 대립관계에 있던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에 휩쓸리는데 김종직을 따르는 사림파가 숙청되는 가운데 정여창 또한 김종직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함경도로 귀향을 갔다가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훗날 연산군에 의해 한 차례 더 사화가 일어나며 정여창은 부관참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나 이후 중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명예가 회복되어 영의정에 추대되었으며 1610년에는 학자들의 최고 명예인 문묘에 배향되어 조선조 오현, 동국 18연으로서 성현의 반열까지 오르게 되었다. 살아생전에는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여 그 효심이 임금까지 눈물 짓게 하였고 대학자로 존경받았으면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실천했던 일두 정여창. 겸손함을 담은 그의 호, 일두. 나는 한 마리의 좀벌레에 불과하다. 전국 곳곳에서 정여창의 학문적 정신을 계승하는 서원들 가운데 1552년에 세워진 경남 함양의 남계 서원은 그중 대표적인 서원으로 2009년 사적 제499호로 지정,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정여창의 실천 정신을 간직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참념했던 그의 선비 정신을 전하고 있다. 별의 정기 스친 밤